안녕하세요. 매일신문 디지털국 정예리입니다. 이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온라인상에는 이나대 남학생 신상, 이나대 남학생 부모 직업, 이나대 남학생 집 등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남학생 부모한테 카톡 보냈다며 카톡 캡처 화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남학생 자취방 우편함을 털었다며 거기에 중국집 전단지가 있었다. 그래서 배민 후기도 털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A씨로 추정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있는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등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은 초기에 팔로워 수가 300명대였으나 주소가 공유되자 순식간에 4,000명대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게시물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신상 털기가 계속되자 몇몇 네티즌은 피해자에 대한 추모는 없는 것 같고 가해자 신상 털기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 부모는 무슨 죄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B씨를 상대로 한 2차 가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인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씨에 대해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신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피해자가 예쁘냐는 등 B씨의 신원을 캐려는 듯한 글이 올라왔는가 하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냐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 신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혹시 알아도 타인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도넘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퍼진 신상 정보가 가해자 것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나대 관계자는 고인을 추모해야 할 상황에 대려 모욕이 퍼지고 있다며 2차 가해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도넘은 신상 털기와 2차 가해, 명백함, 범죄입니다.